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인플레이션 완화와 관련된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바라보는 사람 이래저래 심란하게 만드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긍정적으로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순조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몇 가지 악재 시그널들이 주입되면서 시장을 아래쪽으로 압박을 했는데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금리 5% 이상 필요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을 압박한 게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주가 하락세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됐습니다. PPI 발표 직후에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인 21,5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증시의 하락세와 겹치면서 21,000달러를 다시 반납하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되게 다행인 것은 최근 랠리 상승분을 대부분 지켜내고 있는 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소송은 올해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 나는 우리가 지금 법과 사실에 있어서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SEC와의 합의는 늘 생각해왔지만 단 SEC가 XRP를 비증권이라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누가 소송을 냈는지 헷갈리게끔 그런 멘트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SEC의 상황인데 지금까지 법원에 제출된 제3자 입장문 아미커스 브리프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그 주체를 확인할 수 없게 회사 이름, 참고 문헌 이런 것 등을 블랙 처리할 것을, 그러니까 싹 다 가릴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건 소송 상황을 계속 팔로우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미 누가 어떤 의견을 법원에 냈는지 다 공개가 돼 있고 대충 내용을 보면 주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 막판에 이제 약식 재판 결과만 남겨두고 이 소송 결과 언제 나오나 이런 걸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SEC는 사실상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면 리플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인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은 2031년까지 글로벌 암호화폐 하드웨어 월렛의 산업규모가 연평균 23.7% 성장을 해서 36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셀프 커스터디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고 앞으로 이 트렌드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장기 투자 종목들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옮겨놓은 상태인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고 특정 거래소나 코인에 대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 때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마치 시장의 흥분을 압박하려는 듯이 잇따라 강경 금리 발언을 제시했고 여기에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12월 PPI는 그냥 하락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인 전월 대비 0.5% 하락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가 0.1%였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꽤나 큰 폭의 하락세가 확인됐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CPI에 이어서 PPI까지 하락세를 확인하며 인플레이션 완화 시그널 데이터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호재성 소재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호재성 소재를 무력화시킨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확 꺾어버린 인물은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총재 제임스 블러드였습니다. 이 양반은 막무가내 고강도 긴축을 견지하는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데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로 단행해서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범위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흥분 상황에 아주 그냥 시원하게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하락세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감소한 것도 시장을 압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달 연속 1%대 감소를 보인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이고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기에 따라서는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신호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침체 시그널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연준 FOMC가 제대로 열릴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우려까지 더해지며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전이가 됐습니다. PPI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21,500달러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더리움 역시 견고한 저항 구간인 1,6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증시의 압박 상황이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악재로 작용을 해버렸습니다. 공포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45를 기록하면서 중립단계가 공포단계로 다시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오르긴 했는데 43%대 중반에서 오르락내리락 횡보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1,480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상승을 했지만 초대의 긴 꼬리가 보여주듯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건 곰세력의 저항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버헤드 저항 위에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단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단기 조정이 발생해서 19,489달러 후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저가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황소 세력은 다시 21,480달러 위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할 거고 이게 성공하면 25,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다음 구간을 시작할 수가 있다. 반면 가격이 다시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8,86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강세 전망은 무효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랠리 기운이 확 빠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최근 급격한 랠리를 벌인 것과 비교해보면 상승분을 대부분 지켜내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인컴샤크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17,000달러 아래에 있던 비트코인이 2주 넘게 계속 꽤 크게 랠리를 한 상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2019년 바닥까지의 RSI와 가격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세 가지 상황을 분석했는데 먼저 RSI가 과매수 영역으로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이런 상황 전에 급격한 하락을 확인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매수세가 벌어진다는 점, 이게 지난 2019년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무척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을 겪은 뒤에는 커다란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좀 더 원론적인 부분과 관련된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계속 랠리를 해도 행복하고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행복하다라면 이런 상황은 당신을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고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95% 수익률을 경험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오르내림에 감정 동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투자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멘탈 관리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도 이번 비트코인 하락세에 맞춰서 다시 0.38달러 부근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이평선 아래로 하락하긴 했지만 캔들의 긴 꼬리는 저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은 강세 크로스를 완료했고 RSI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들이 우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0.42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0.51달러 오버헤드 저항에 도달할 수 있는 상승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고 이 수준 저항까지 뚫어내면 0.56달러까지 상승폭을 늘릴 수 있다. 곰세력이 좀 더 높은 가격 반등을 막고 싶다라면 XRP를 다시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리플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다보스 연설에 앞서서 CNBC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표정만 여유로운 게 아니라 멘트 자체도 꽤 여유롭습니다. 나는 리플 소송이 2023년 안에 확실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마도 그건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가 법률과 팩트에 있어서 매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이 멘트도 악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항상 SEC와 합의하고 싶다라고 밝혀왔다. 단 합의는 SEC가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XRP가 비증권이라는 SEC의 인정이 없다라면 합의도 없다. 뭐 이런 점을 지금 소송 막판 상황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지금 상황에서 SEC가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다름 아닌 지난 2년 동안의 소송에서 보여진 SEC의 모든 주장이 무력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SEC가 리플과 저런 전제를 깔고 합의를 하면 아마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글로벌 찐따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SEC는 정말 찐따 짓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 2년의 과정에서 SEC가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이었는데 지금 약식 재판 브리핑이 끝난 상황에서도 SEC는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에 추가적인 요청문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시간 끌기 대환장 작정 파티구나 뭐 그런 점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리플과 SEC가 아닌 제3자 의견 제출 즉 아미커스 브리프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그 주체가 누군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는지 등을 블랙 처리해서 가려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소 황당한 요구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미 누가 어떤 입장을 어떤 것을 근거로 법원에 제3자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된 마당에 이걸 지금 또 굳이 실효성이 없는데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략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SEC는 왜 소송을 낸 건지, 뭘 기준으로 소송을 낸 건지 이런 알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자꾸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 뭐 이렇게 SEC가 헛짓을 하는 모습을 계속 일관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XRP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매수세가 달라붙는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내적 이슈로는 DCG의 자회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파산 신청 가능 소식이 전해진 것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블룸버그는 제네시스가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파산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DCG가 유동성 확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분기별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자마자 전해진 소식이어서 좀 더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챕터 11 파산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DCG의 계열사 코인데스크 역시 투자은행 라자드와 회사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래저래 우려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급격한 랠리를 벌이다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크게 쫄아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이 양반은 최근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고 투자 적기는 바로 지금이다. 장기 암호화폐 투자는 3년에서 5년을 지켜봐야 하고 소소한 변화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